자, 시작해봅시다. 저번에 카메라랑 플레이신이었나? 여기서 이제 큐브를 움직이는 것까지 해봤죠. 아, 크기 맞추는 법, 사이즈 비율 맞추는 법, 얘뭐 올라가게 하는 법,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맨 처음에는 욕망에 집중하세요. 유니티를 배우게 되면 미니게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여러분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건 미니게임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명확하게 이미지를 잡고, 어떤 요소, 현상들을 분리하세요. 러닝 게임이면 플레이어 있겠죠.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 게 제가 기획자여서 이런 걸 분리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임을 봐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게임에 있을 요소들을 쪼개버려요, 저는. 다. 플레이어가 있는데 문제는 뭐야? 러닝이니까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러닝 게임은 아래로 달리는 러닝 게임도 있어요, 아래로. 위로 점프 뛰면서 계속 좌우로 해서 움직이는 러닝 게임도 있어요. 결국엔 카메라 이동은 카메라 이동이죠. 카메라가 이동하든가, 혹은 플레이어를 제외한 모두가 아래로 떨어지거나,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혹, 모두가 아래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위쪽으로 올라가는 러닝 게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일단 제말 이해되세요? 다들? 그럼 여기에서 사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두 가지 중에 이제 선택해야겠죠. 저는 카메라를 이동시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게임 내 모든 요소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면 게임 안에서 10가지 요소가 있다고 쳐봐요.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나는 아래로 내려가는 코드를 10개에 다 쳐야 돼요. 카메라가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 하나만 움직이면 됩니다. 왜? 카메라가 곧 보는 자니까. 플레이어랑 카메라만 위로 올라가면 되죠, 같이. 네. 이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방향은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거기에 맞춘 뭐 요소들을 조금 조금씩 제가 추가를 할게요. 아래로 내려간다 하면 또 아래에 내가 생각하는 아래 러닝 게임에 그 아이디어는 내가 직접 낼게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요? 네. 가장 재미없는 걸 고르는 거예요. 즉, 플레이어가 앞으로 달리는 거죠. 그리고 판자를 하나 만들어야죠. 네. 판자가 하나 있어야 그 위에 플레이어가 올라가서 발판들을 계속 뛰어다니는 게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이미지가 몇개더 필요하겠네요. 일단 판자를 만들어줘야 되고, 판자는 앞에서 계속 만들어줘야 되고. 맞죠? 계속 만들어지는 거잖아. 드르르르. 그 판자를 플레이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동하면서 밟는 거죠. 요소, 카메라 이동이 일단. 방향은 오른쪽으로 결정됐어. 플레이어가 있다는 지금 한 거예요, 사실. 얘 있잖아, 얘. 네. 얘가 플레이어잖아요. 그런데 플레이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그럼 이제 플레이어 오른쪽 이동부터 할까요? 플레이어는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하나씩 만들어가 봅시다. 얘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지.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플레이어도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그럼 뭐야? 1이네요. 사실 좋은 게 있습니다. 자, 이거 무슨 문법이에요? 클래스, 아, 약간 다르네. 스트럭트도 정적 변수로 안에 넣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문법이었죠? 정적 변수죠. 정적 함수죠. 정확하게 말하면 정적 함수. 왜 정적 함수야? 이건 정적 함수예요. 겟, 프로퍼티죠. 프로퍼티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함수라고 했죠. 그런데 무슨 프로퍼티인 거야? 스태틱 프로퍼티인 거야. 문법으로 친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의문도 해결되네. 이런 거죠. 왜? 아. 요런 애가 있는 거죠, 요런 애가. 요런 애가. 이건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상수처럼 마치 정의해 놓는 거죠.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이 매번 내가 new 1.0f, 0.0f 이러지 말라는 거야. 유니티의 말은. 이런 거 한번 정의해 놓으면 누누이 쓴다는 거예요, 누누이. 이거는 이렇게 주석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그런 것도 되는 거죠. 이게 또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런 녀석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녀석. 그러면 요래도 되겠죠, 사실. 안 되네. 왜일까? 없구나. 그리고 퍼블릭으로 안 해줬겠죠? 요런 게 된다는 거죠. 스트럭트 안에 있는 것도 요런 식으로 겟셋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스트럭트는 거의 클래스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요래 줘도 똑같다는 얘기겠죠. 네. 여기에서 한 번만 쓸게요. 다음부터는 그냥 벡터 3의 라이트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안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냥 해보고 문법이 적용되나? 여기서도 적용되나? 이런 건 있죠. 그냥 시험해 보면 되는 건데 학생들이 될까 안 될까를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꽤 많지만 어느 정도 실력이 이르면 그냥 시험해 보고 안 되면 뭐야? 안 되는 거야, 그냥. 네. 자기가 문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얘는 right니까 뭐야? 똑같이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겠죠. 일단 우리는 3D 메쉬에 대해서 배울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좀 치울게요. 이제 큐브는. 크기 1인 거, 얘가 1에 가까운 크기라는 건 이제 우린 알고 있죠. 그러면 차라리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번에 했던 픽셀 퍼 유니트 있죠? 그것도 복습할 겸. 픽셀 퍼 유니트, 이런 애를 만드는 거야, 이런 애를.
그림판에서 여기 보세요. 빨간색으로 만들자, 빨간색. 요런 색깔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하나 찍을게요. 이렇게. 어, 왜안 찍혀? 뭐 만들려는 건지 아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픽셀 한 픽셀짜리 만들려는 건데, 한 픽셀. 네, 한 픽셀짜리 PNG나 비트맵을 만들려는 건데, 크기 조정. 아, 픽셀로 하면 되는구나. 1에 1, 이렇게.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야? 그렇게 하나 찍어. 검은색 말고, 요런 색깔로 찍읍시다. 그리고 저장해. 바탕화면에 저장할게요. 얘네도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요런 애죠? 요거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와? 이 리소스에 자, 그러면 얘가 1픽셀짜리죠. 스프라이트 엔드 2D UI 했을 때 픽셀 퍼 유니트가 100이면 얘 0.01의 크기로 나오는 거겠죠. 이런 1픽셀짜리 이미지를 만들었으면 1로 픽셀 퍼 유니트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픽셀 하나당 1의 크기로 나오는 거죠. 근데 얘가 몇 픽셀이야? 1의 1픽셀이죠.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야? 얘의 크기는 얼마라는 거야? 월드에서 얼마로 나올까요, 얘? 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1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를 발판 역할로 일단 삼고 가도 되겠죠. 얘를 봐봐. 얘를 두 배로 늘려요. 크기를. 스케일을 두 배로 늘려. 그럼 그만큼 늘어나겠죠, 10. 이런 애가 앞에 깔려 있는 거야. 일단 얘기하자면, 뭐 우리는 요런 느낌을 원하는 거죠. 초반에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요. 발판이. 이렇게. 단위 설정하기도 쉽죠? 얘는 마이너스 1에 있으면 되겠네. 시작할 때. 위치로 봐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리고 앞으로 갔을 때 어느 정도 간격으로 나올지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어요. 그 머릿속에 있는 그 1단위 있죠? 얘가 1에, 정확하게 1의 크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쉬워지는 거야. 얘가 어느 정도 길이인 게 좋겠어? 화면 보면서 맞추는 거야. 대략 느껴지죠? 뭐 5에서 10 정도 오면 적절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할 수도 있고.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스케일이 어떻게 되는 게 좋겠어? 점점. 밀리미터 단위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난이도는 높아지는 거죠. 0.01 단위로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는 거야? 점점 줄여주는 거예요. 이말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발판, 판자 하나 만들어주는 거는 해결했네. 2, 3. 이미 해결된 거예요. 1에 1픽셀짜리 이미지로 해결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더미 이미지를 쓰다가 나중에 뭐 진짜 제대로 게임했을 이미지로 시험해보면 되잖아. 해결. 요거 그냥 그대로 끌고 왔더니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지면서 트랜스폼 만들어지고 그 안에 스프라이트 렌더러로 1에 1픽셀짜리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끝났다. 이때 픽셀 퍼 유니트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얘 전체 크기 대비 1로야. 1로 맞추는 거야. 그러면 플레이어는 판자에 타야죠. 타고 이동해야 되잖아. 거기 플레이어가 판자 아래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판자 아래로 떨어지면. 플러스. 판자 위나 혹은
위치들에는 동전이 있어야 되네. 코인 만들 거죠? 네. 코인 만들 거잖아요, 코인. 러닝 게임인데. 사실 여기에서 요거 하나만 해도 이 녀석 아래 하위 다섯 개 정도가 사실 더 결정해야 될 거 있어요. 네. 뭐 이런 것들, 플레이어의 상태. 아니, 그런데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머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할게요. 다들 프로그래머죠, 이젠. 내 기준으로는 프로그래머야. 프로그래머 기준으로 우리들은 객체지향을 하고 있어요. 객체지향. 객체지향을 하고 있다면 결국 상태와 뭐로 나오느냐? 맨 처음에 아주 C샵 처음 할 때 내가 얘기했잖아. 상태와 행동으로 나뉜다고 했죠. 상태는 뭐죠? 멤버 변수입니다. 플레이어의 P가 적다. 플레이어의 HP가 적다.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강하다. 그건 다 무슨 말이야? 플레이어의 상태가 어떻다라는 말이잖아. 대부분 명사. 명사들. 여기 와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봅시다. 행동. 플레이어가 점프를 뛴다. 플레이어가 뭘 한다, 뭘 한다, 뭘 한다. 멤버 함수죠. 어떤 클래스 안에 명사와 동사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요걸 하기 위해서는 이건 클래스 플레이어를 했다는 거죠. 네. 객체지향적으로 봤을 때 나는 클래스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야. 그리고 이건 뭐겠어, 요건. 카메라. 클래스 무브 카메라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만들어야 될 건 사실 클래스도 모든 게 다 결정나 있는 거예요, 원래. 어떤 게임을 만들기로 결정난 순간 사실 모든 설계도 어느 정도는 끝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가 이동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무브 카메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플레이어를 만들어야 되니까 클래스 플레이어가 있는 거고 이거를 그리고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겁먹지 말고 다 만들라고 했죠. 그냥 클래스를 다 만들어 놓는 데서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필요하니까 이 역할을 해줘야 돼 누군가가. 판자 하나 만들어줘야죠. 판자들. 뭐 발판 뭐라고 하죠? 발판? 그냥 판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 판. 자 이게 문제인데 앞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걸 누가 해줄 거냐인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게 초반에 어려워요. 개념이 얘는 뭔가 움직이는 애도 아니고 뭐야 실제 눈에 보이는 애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학생 수준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초반에 게임을 만들겠다고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야 이게. 이런 건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녀석이 아니야 이건. 맞죠? 판자가 앞에서 계속 만들어져야 하는 개념인 거야. 그걸 클래스로 표현해야 돼. 그런데 판자에 관련되니까 그냥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쳐요. 판자 매니저. 네. 이런 역할을 앞에서 계속 만들어주는 클래스도 존재한다는 거죠. 플레이어는 판자에 타야 된다. 사실 이건 뭐야? 그럼 요거인 거죠. 클래스 플레이어가 가져야 돼. 기능이잖아. 얘가 가지든가 누가 가져야 돼. 얘가 여기 안에 없다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관련자가 딱 봐요. 누구야? 플레이어 판자. 그럼 얘, 이 기능은 누가 가지는 게 옳아? 여기거나 여기거나죠. 그런데 자 판자는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럴 땐 양쪽 다 해줄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판자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그러면 누가 하는 게 좋을까? 개수가 적은 쪽에서 해주는 게 일반적으로는 좋다. 설계할 때 플레이어는 몇 명 만들어지겠어요? 하나 만들어지겠죠.
이 판자는 타야 한다가 중요한 이유는 점프도 여기에 관련돼 있고. 네. 점프가 뭐, 아니 그러니까 요소가 더 많은 쪽에 넣어놔. 이런 기능들은. 즉 내가 어떤 요소를 말했을 때 그건 사실 설계상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판자 위에는 코인이 존재해야 된다. 이건 여긴 존재까지죠. 판자 위에 어떻게 깔 것인가네. 클래스 코인은 존재해. 맞죠? 클래스 코인은 존재해요. 판자 위에 어떻게 깔 것인가. 자, 요런 식으로 간다면 판이 코인을 관여해주면 돼요. 황사. 그러면 그냥 화나는데 다 만들어버릴까? 어차피 다 있을 요소인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초보자들은 게임을 처음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 머릿속의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클래스 구조상으로 만들어야 될 클래스가 이제 눈에 보이죠? 네. 저는 이게 좀 빠른 편이라고, 아니, 빠른 편이 아니지. 그냥 너무 많이 해서. 이젠 속력, 계산할 필요도 없게 된 느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1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네. 그러면 좀, 다시 정리해볼까? 확실히. 옛 만들어졌네요. 이 스테이터스는 얘를 들기 위한 건데 이게 강이면 깔끔하게 만들 클래스들만 여기 만들면 좋은데 이건 좀 저로서는 달갑지는 않죠. 이것들 이제 다 지워도 되죠? 저번에 설명했던 내용들 요런 것들도 다 지울게요. 요거 이제 좀 깔끔하게 만들어 놓을게요. 생성자, 생성함수 뭐 이거 되는 거 알죠? 근데 안 썼죠? 이거 뭐야? 업데이트해서 해줘야 되잖아. 자, 이거 뭐지? 잠시만요. 자, 스타트에서 했는데 얘가 앞으로 간 거예요? 설마? 그렇지. 감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업데이트를 다 지워버렸네요. 네, 이렇게. 지금 필요한 것만 딱 남기려고. 플레이어 스크립트는 사실 결국 이 꼴만 지금 해놓은 거야. 그럼 우린 이 중에서 뭐야? 얘네죠? 지금 얘 만드는 데까지만 된 거야. 판자에 이 중에서 뭘 먼저 만들 거냐를 해야 돼. 무브 카메라를 먼저 만들어줄 수도 있죠. 카메라는 이동해야 되니까. 카메라 누가 가지고 있어? 얘가 가지고 있죠, 얘가. 씬에서 보면, 지금 상태는 이렇게 판자에 이렇게 타고 있는 상태잖아. 카메라는 얘가 여기서, 자, 이 파란색이 카메라가 보통 바라보는 방향이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X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보는 거네요. 이거 끝났죠? 아이고 인식 못했네요. 끝났죠. 인식 못하면 항상 말하지만 뭐다?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켜라. 예. 네. 혹시 모르니 종료해놔.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키는 게 보통 최선이다. 자,
카메라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게 뭐예요? 이미 끝났잖아. 사실 그냥 복사해낼까? 이거죠? 그리고 얘를 뭐야? 이렇게. 플레이어 쪽에서 이 쓰잘데기 없는 스테이터스도 빼버리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 분리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카메라에 뭐가 있어요? 무브 카메라. 그러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넣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나중에 분화될 거잖아. 어차피 카메라의 내용이 달라질 거고 플레이어의 내용이 달라질 거잖아요. 그럼 판자만 소외됐죠? 카메라와 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고 있는 거죠. 네. 이때 자 이게 핵심이에요. 어떤 게임 오브젝트 안에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가면 이 트랜스폼은 앞에 디스 점이 붙는 거예요. 디스 점. 디스 문법 배웠죠? 디스가 뭐예요? 나의 트랜스폼이야. 제가 항상 클래스를 이걸 여기에다 넣어줬다는 건 뭐예요?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플레이어 안에 넣어줬다는 건 뉴 플레이어 스크립트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얘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얘도 결론적으로는 정적 변수가 아닌 이상 뭐예요? 이 녀석의 멤버 변수란 말이에요. 멤버 함수거나 멤버 변수인 거야. 그럼 디스가 붙었다는 건 뭐야? 이건 누구의 트랜스폼이야? 카메라의 트랜스폼이 된다는 거야. 아, 물론 이제 플레이어한테 저 무브 카메라 스크립트 넣어주면 그땐 뭐야? 플레이어에 그게 되겠죠. 플레이어의 트랜스폼이 돼주는 거고, 카메라에 이걸 넣어주면 뭐야, 얘는. 카메라에 트랜스폼이 돼주는 거야. 앞에 디스가 붙었다는 거 잊으면 안 돼. 학생들이 맨날 디스가 존재한다는 걸 잊어요. 그리고 널에 대해서 이건 그래도 한번 해야겠다. 복습. 문법 복습. 자,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디버깅도 이제 슬슬 보여줘야 될 때가 됐네요. 자. 기억을 내는지 안 내는지 보자. 점, 펑션. 아, 널. 자. 유니티에서 디버깅 하는 법은 그냥 F9 똑같이 걸면 돼요. F9 걸면 여기에 걸리죠. 근데 이러고서 그러면 실행 누르면 혹시 디버깅이 되나요? 이렇게 누르면 중단점이 걸려주는 게 그거죠. 중단점은 안 걸리고 뭐야? 널 레퍼런스 이것만 뜨네요. F5를 누르면 여기 보세요. 유니티에 연결이라는 게 있죠, 이거. 이게 요렇게 바뀌어요, 요렇게. 요 상태에서 실행을 눌러주면 자, 얘 실행될까요, 안 될까요? 네, 터지죠? 이렇게. 시뿔뿔이랑 다르죠? 시뿔뿔은 실행이 되는데 C++은 널이어도 실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C#은 널이면 무조건 터트리죠. 자, 요런 식으로 지금 중단점 걸렸죠? 어떻게 하는지 봤죠? F5를 눌러주고 유니티에 가서 이걸 해야 저기에 중단점이 걸리는 거예요.
이러고 여기에서 이렇게 눌러줘야 되는 거야. 그럼 가다가 뭐야? 내가 여기다 F9 딱 걸면 걸리는 거지. 얘가 아, 그 대신 이게 재밌는 게 요 상황에서 엔터고 뭐가 안 돼. 네. 칠 수가 없어요. 이걸 정지시켜야지 칠 수 있어요. 네. 디버깅도 이제 좀 더 이제 수월하게 하실 수 있겠죠. 이 중단점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들의 생명이잖아. 생명줄이야, 이건. 이걸 못쓸 거면 비주얼 스튜디오를 안 쓴다 수준이란 말이야, 사실. 그럼 쓸수 있어야지, 여러분. 그럼 그거부터 만들어 봅시다. 판자. 판자도 만들어야죠. 뭐부터 만들 거냐면, 일단, 플레이어가 앞으로 간다는 건 정해졌죠? 이건 정해져 있잖아. 카메라도 앞으로 갈 거잖아. 맞죠? 판자가 뭐야?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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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야죠. 두 가지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판자라고 할게요. 판자. 네. 판자 스크립트 만들어요. 그럼 판자의 역할이라는 게 있나요? 판자의 역할? 네, 지금은 없는데 곧 알게 될 거예요. 판자는 얘가 판자죠, 얘. 뭐 해주면 돼요? 얘를 만드는 방법은, 자, 트랜스폼, 스프라이트 렌더러, 이런 상황이죠. 내가 아마 애드, 하는 법을 안 보여줬나 보여줬나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처음 배우는 거라면 얘가 없다고 쳐봐, 초반에. 아니, 얘는 그냥 초반에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허공 중에 갑자기 판자가 앞에 생겨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위치에 생기는 게 좋겠어요? 플레이어 위치 기준으로. 앞이죠, 약간. 뭐, 단순히 그런지는 봐야겠지만. 그러면 이건 현상이네. 현상에 가까운 거죠, 현상. 무슨 현상에 가까운 거예요? 일정 시간마다 앞에 판자가 생긴다는 현상에 가까운 거야. 플레이어가 이 역할을 맡을까? 그럼 뭔가 객체지향적으로 맞지 않아. 아니, 객체지향이 아니죠, 사실. 그냥 내 기분이죠. 플레이어는 플레이어만의 기능을 가지는 게 좋은데 걔가 판자를 만들어내는 기능까지 가지는 건 어떻다는 거야. 별로 좋지 않아. 그렇다고 판자가 판자는 판자 그 자체잖아요, 이건. 이 칸, 그럼 카메라가? 아, 이거는 오히려 뭐 생각하기 나름에 따라서 카메라가 그래 같이 앞으로 나가주고 있으니까 카메라가 만들어준다 이럴 수도 있지. 네. 그런데 아예 아니다. 카메라가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 대신 완전히 분리하는 게 좋으니까 클래스 무브 카메라는 이건 이동하는 기능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도 성향이죠. 무브 카메라라고 하는 기능에 뭐야? 안에 판자도 만들어 주는 기능을 넣든가. 안 그래요? 아니면 뭐야? 판자 매니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것도 어디에 넣어주는 거야? 카메라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카메라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실행하는 거죠. 앞으로 가면서 판자를 만들어내는 거야. 판자. 판자 크리에이터? 네. 아니면 판자 매니저? 판자 매니저라고 하죠. 이렇게. 벌써 클래스가 4개나 생겼네요. 얘를 카메라에 넣어준다. 사실 플레이어에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최종적으로는 결국 플레이어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같긴 해서. 아닌가?
이건 이제 사람 성향이네. 이런 게 사람 성향이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도 이제 아 나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네, 나랑 생각이 다른 걸 다르면 더더욱 좋지. 생각을 한다는 거니까. 어, 내가 보여주는 것만 따르는 게 아니고. 환자 매니저의 역할은 뭐야? 저 이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자 게임 오브젝트 만드는 것부터 볼까요? 처음 보여주는 겁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드는 법. 나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거 하는 거. 지워. 요거 하는 법이에요. 네. 뭐 무슨 짓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게임 오브젝트 만드는 법. 뉴판자라고 하죠. 뉴판자. 한글 쓰는 거 역시나 금지. 네. 쓸까 말까 하다가. 네. 금지.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판자라는 여기 이름 붙여주면 뭘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넣으면 디폴트 값으로 이렇게 될걸요? 이런 식으로 판자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지 봅시다. 어? 네 난리가 났죠. 아 걱정하지 마세요. 끄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실행이 정지하면 여기 있던 게 다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너무 빠르게 만들어지죠? 그냥 지금 느낌으로만 봐도. 자. 일정 시간마다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일정 시간마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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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으로. 그럼 결국 변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0.5초마다 만들어지고 싶다 이런 걸 해야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플룻 요겁니다. 당연히 프라이빗이고 사실 이건 외부에 공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놓을게요. 뭐야? 이럴 거예요. if 이게 0.0이면 판자가 만들어진다 이럴 거예요. 요거 보이죠? 그럼 이거 절대 안 만들어지겠죠? 왜 0.5라고 적어놓고 변화를 주는 곳이 있나요? 이 안에서? 없죠? 어? 아유 이래야 돼. 반대. 자 0.5니까 생각해보세요. 어제 델타 타임에 대해서 말해줬죠. 델타 타임, 아니 어제는 아니군요. 저번 주에 델타 타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때 시간 계산할 때 어땠죠? 0.5초 지났으면 뭐가 리턴되죠? 델타 타임에 0.5가 리턴돼요. 네 여러분 0.5초가 지났으면 0.5가 리턴되는 게 델타 타임이에요. 타임점 델타 타임 0.1이 나왔으면 현재 시간 얼마 지난 거야? 0.1이 지났다는 거지. 델타 타임이 0.1이면
현재 이전 프레임에서 0.1초 지났다는 현실 시간인 거예요. 마이너스는 저는 빼는 걸 선호합니다. 더해가지고 초를 세는 것보다. 그럼 이거 뭐야? 델타 타임은 뭐라고? 이전 프레임에서 0.1초 지났다.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이게 0.5야. 그러면 이렇게 빼다 보면 0.5가 어떻게 되겠어요? 빼다 보면 적절히 앞쪽에 아니 0으로 떨어지겠죠. 그럼 그건 0에 가까운 값이겠죠. 0보다는 작지만 이유 델타 타임은 절대 정확할 수 없어요. 델타 타임은 이런 게 아니에요. 0.1초. 저번에는 그렇게 설명했지만 설명이 아니지. 그냥 예시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되게 수치를 어떻게 했어요? 간략화했죠. 수치를 간략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뭐 이런 값이야. 이런 값 나누기 뭐 이런 값 하는 거야. 얘기를 하자면 이런 값 나누기 이런 값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정확할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플룻이 항상 부정확한데. 아니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항상 이게 만약 정확하게 0.5초로 딱딱 떨어지려면 제가 이랬겠죠. 네, 굳이 이런 이유는 요것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죠. 판자 하나가 만들어진 거야. 그 대신 이 녀석에 자 얘는 게임 오브젝트죠. 새롭게 내가 만든 게임 오브젝트죠. 안에 트랜스폼을 들고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는 얘도 위치가 어디인 게 좋겠어요. 나의 트랜스폼이죠. 이건 앞에 이게 붙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나 지금 카메라잖아. 카메라가 어디서 보고 있어요? 위치까지는 XY 위치까지는 괜찮아. Z 뒤에서 보고 있잖아. 얘기를 하자면 이런 얘기야. 판자는 여기, 지금 첫 판자는 여기 있죠. 카메라는 어디 있어? 이게 얘의 포지션이죠. 그럼 만약 판자가 하나 이렇게 더 생긴다고 하면 얘가 여기 생길 거라는 거야. 카메라 위치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렇게 Z가 0으로 바꿔줘야죠. 요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 포지션을 바로 바꿔주는 것보다 이렇게 되고 내 포지션을 받아. 요렇게 0.0F 요거 왜 해주는지 이해되시죠? 이러면 일단 위치는 생겨. 그런데 얘가 판자죠. 이미 우린 견본을 보고 있어요. 견본 견본을 보고 있죠. 견본 트랜스폼까지는 자동으로 들어간다고 했어요. 트랜스폼은 절대 뺄 수가 없다고 했어. 유니티에서 뭐가 빠져있죠? 스프라이트 렌더러가 빠져있죠. 제가 저번에 get 컴포넌트는 했는데 add 컴포넌트는 했나요? 여러분들?
안 한 것 같네요. 보니까. 내 안에 넣어주고 싶으면 dis.add 컴포넌트야. 응? 아. dis.gameObject.add 컴포넌트.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이건 누구의 게임 오브젝트겠어요? 앞에 디스가 붙었으니까 내가 들어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의 애드 컴포넌트인 거고. 봐봐, 얘는 누구야? 새롭게 만들어진 애죠. 근데 우린 카메라한테 스프라이트 렌더러를 넣어주려는 게 아니잖아. 이게 여러분들이 디스의 개념이 머릿속에 박혀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넣어주고 싶으냐잖아. 당연히 새롭게 만들어진 애한테. 이렇게 해줘야겠죠. 자, 이걸 봅시다. 아! 자, 만들어지고 나면 다시 0.5초 기다려야 되니까 뭐야. 다시 0.5초 기다려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요렇게 된다. 자, 새로운 거 알았네요. add component라는 generic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클래스명. 당연히 내가 만든 get 컴포넌트도 내가 만든 클래스가 됐죠. 뭐 저번에 스테이터스 막 이런 게 get 컴포넌트가 됐잖아. add 컴포넌트는 또 안 될까? 네. 이런 게 이제 일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다. 혹은 아니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실험해 보는 거야. 되나? 이러면서.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발전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상황을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보자. 네. 해보세요. 생겼는데 문제가 뭘까? 여기 위치에 생기네요. 여기 위치에 생겼죠. 더블 클릭하면 찾아가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이 위쪽에 이렇게 있어. 자, 어떤 걸까요? 스프라이트가 세팅해준 적이 있나요? 없죠. 네. 저 이 스프라이트 세팅해준 적 없잖아요. 다시 볼까요? 만들어지고는 있는 거예요. 계속 가면서 이렇게 0.5초마다 하나씩. 문제는 뭐야? 얘도 이러면, 얘는 여기 보시면 뭐예요? 스프라이트를 이 픽셀로 세팅했어. 사실 이런 걸로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근데 단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픽셀로 한 거잖아, 얘. 요런 걸로. 근데 우리가 이럴 순 없죠. 뭐냐면 얘가 가는 도중에 이러고서 내가 눌러줄 거야? 이렇게? 아, 가장 최근에 만들어지네. 이럴 거예요? 코딩으로 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게임하는, 내 게임하는 유저들한테 가가지고 막, 어? 유니티 엔진 켜세요 막 이러면서 스프라이트 세팅해드릴게요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야, 멤버 변수가 유니티 엔진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이제 알아볼 시간이네요. 개념은 이제 만든 거야. 판자가 앞에 위치에 생기죠, 일단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프라이트가 세팅돼 줘야지. 네.